이슈뉴스 경찰 로이킴 이어 에디 킴도 음란물 유포 혐의 입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혐 위로 조사 정준영 카톡방 총 16명 참가자 중 8명 입건 서울 등 뉴시스 에디 킴 가수 2018년 10월 11일 사진 등 미스틱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등 뉴시스 안채원 기자는 가수 로이킴 26 본명 김상우에 이어 가수 에디킴 29 본명 김정환도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을 올려 피의자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에디킴을 지난달 31일 정보통신 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로이킴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로이킴은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귀국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로써 이른바 일명 정준영 카톡방에서 총 8명이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달 21일 정 씨와 버닝썬 MD 김모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가수 승리, 29 본명 이승연아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 FT 아일랜드 가수 최종훈, 29 씨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씨와 승리 등이 2016년 말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촬영물을 1대1 대화방이나 단체 대화방 총 23개 곳에서 유포한 것을 확인했다. 이 대화방들의 참여자는 총 16명으로 이 중 8명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됐다. nwkid@news.com 재생버튼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재생버튼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 통신사